그쵸? 헤이, 색깔 쓰기가 까다로워서 얼굴이 노래졌네요. 힘들었어요, 공부하기? 오, 하나도 안 어려웠는데 이런 표정이네, 그러면. 자, 그래서? It is yellow. It is yellow. It is yellow. yellow의 뜻은? 노란색. 노란색이란 뜻도 있고요. 노란이란 뜻도 있어. 됐습니까? 자, 요거 한번 읽기 도전해 볼까? 맞든 틀리든 읽어 볼까요? flower. yellow flower. yellow flower. 뜻이 뭘까요? 노란 꽃이겠죠. 됐습니까? 어떤 꽃? 오케이. yellow 무슨 씨예요? 어떤 꽃이라고? 어떤 꽃? 노란 꽃. 옐로우 무슨 씨예요? 어떤 씨죠? 지금 선생님 뭘 하려고 이 얘기 하고 있는지 알겠어요? 여기 뭐 있어요? 비동사 있죠? 비동사 뒤에 어떤 씨, 어떤 씨 앞에 비동사 있으면 합쳐서 어떻다 되니까 이거는 합쳐서 노랗다가 되는 거고, 그건 노란색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색깔이 궁금할 땐 뭐라고 물어보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오케이, 눈치챘어요? 그래서 그것은 무슨 색깔이니? What color is it? Is it은 묻는 말, it is는 대답하는 말. What color의 뜻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색깔이 궁금할 땐 뭐라고 묻는다? What color is it? 오케이. 계속해서 It is blue. It is blue. It is blue. 그럼 blue의 뜻은 파란이니까 또 yellow랑 똑같이 어떤 식으로 앞에 비동사하고 합쳐서 뭐가 됐다 파랗 어떠니 어떻다 되고 있네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고요? What color is it? yellow 쓰기 쉽나요? blue 쓰기 쉽죠? 네, 그 다음 계속해서 It is pink. it is pink. It is pink. pink flower 한 뭐예요? pink flower 분홍색 꽃. 어떤 꽃? 분홍. 부동색 꽃. 됐습니까? pink 계속해서 어떤 색깔을 나타내는 말들은 어떤 씨로 쓸 수도 있네요. It is brown. It is brown.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고요?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It is brown. It is orange. It is orange. It is orange. 오케이. 그래서 갈색 쓰기 쉬운가요? brown. 쓸수 있죠? orange는 어때? Orange. 약간. 약간 어려워. 이렇게 생겼네요. 오케이. 그 다음. It is gray. It is gray. It is gray. gray는 어때? 쓸만해? 그 다음 계속해서. It is purple. It is purple. It is purple. 퍼플은 어때? 쓸만해? 그나마? 그나마 괜찮아? 오케이. 마지막 색깔 하나 남았네요. 혹시 까만색인가? 아, 흰색이네. It is white. It is white. It is white. White 쓸만해요? 이렇게 오케이. 좋아요. 수고했습니다. 쓰기 시험도 잘 쳐주세요. 그래서 어떤 거 틀렸던가요? 쇼핑하다고 이거 하고 그리고 이거. Strikes, drop, stroke, stricken. 오케이. 이 정도면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재점검할 거 조사해 오시고요. 네.